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내가 공명을 캐스팅한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인성과 미모 때문이다. 다음은 기아 선배님. 준호 씨를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났지만 생각보다 잘 맞아서 너무 놀랐다는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준호와 내가 가장 닮은 점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얼굴? 와우. 공명 씨. 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벌레? 다시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촬영장에서 배우 땡땡땡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정소민. 이하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네, 다음은 최기아 선배님. 솔직히 정소민의 첫인상은 땡땡땡 했다. 하나, 둘, 셋. 너무 이뻤다. 다들 왜 이렇게 인정. 네, 마지막 질문. 공명 씨, 내가 많은 여성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땡땡땡 때문인 것 같다. 하나, 둘, 셋. 애교 때문인 것 같다.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애교 보여주시겠다 이거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먼저 감독님, 공명을 캐스팅한 이유가 인성과 미모 때문이다. 네. 네. 맞죠? 부연 설명. 부연 설명하는 거구나. 네. 아니 뭐 연기력이야 당연히 갖춰진 배우고. 네. 그 이외에 이제 처음 미팅을 가졌는데 너무 인성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고 그래서 네. 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원래 유상이라는 역할이 나이대가 더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공명이라는 배우를 보고 너무 확신이 서서 제가 시나리오를 수정할 정도로 너무. 야. 네.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약간 네. 부담이 됐어요. 예, 네, 진짜. 저보다 오빠로 나와가지고 네, 미영이 씨가 그렇죠. 네, 네. 처음 이제 오라버니 하는데 네, 이래도 되나 싶은. 아이 누나가 너무 동안이어서. 맞아. 오늘 컨셉이 약간 네. 훈훈한 게 네. 컨셉인 거죠. 자 다음 질문은 최기아 씨, 준호 씨를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났지만 생각보다 잘 맞아서 놀랐다고 하셨는데 가장 닮은 점은 얼굴이다. 네.라고. 네. 그 문자가 또 관련 문자가 왔는데 하나 네. 읽어주세요. 김영우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얼굴? 네. 역시 최기아님 입담은 최고. 왜 이게 진실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니 가끔 준호 씨랑 저랑 자주 그 뭐야 투샷 잡히는 게 많잖아요. 진짜 많죠. 네. 순간 헷갈리더라고 제가. 누가 누군지. 제가 준호 나구나 아마 이런 이렇게 헷갈리. 있죠, 네. 투샷 잡혔을 때. 데칼코마니 신도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태프들도. 네. 근데 선배님이 워낙 그 이목구비가 네. 너무 뚜렷하고 네.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유럽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잘생긴 거죠. 그쵸. 이태리 배우 같잖아요. 아쿠아맨 얘기하셨잖아요. 네. 감독님은 그러니까. 아쿠아맨이 컨셉이라고. 그쪽은 사모아 쪽 아니시죠? 아니 잠깐만 나는 웃기고 이제 아니. 좀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훈훈하게 좀 포장해 보려고 이걸 마무리를 안 시키면 제가 준호 팬들한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준호 씨한테 한마디 네. 해주세요. 기아 선배님 언젠가 듣겠죠? 네. 대박이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요. 공명 씨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땡땡땡이다. 벌레다라고 했는데 벌레 무서워하시는 거 갑자기 생각난 게 네. 벌레였어요. 어떤 네. 벌레? 저는 좀 다리 많은 벌레죠. 네. 바퀴벌레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다음 감독님인데요. 촬영장에서 배우 땡땡땡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저 정소민 씨 촬영장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처음 피팅하던 날 촬영 피팅? 직전에 네네네. 이제 한복 입어보는 날 네네. 처음에 한복 입은 모습을 보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 어울려. 감독님께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기아 선배님. 솔직히 정소민 첫인상은 땡땡땡 했다. 예뻤다고. 네. 되게 저희 가족들이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아 진짜 진짜 예뻤어요. 진짜. 그 혜원 역할이랑 맞아. 근데 시나리오에서 봤던 혜원 역할이 정말 그 책 속에 있는 인물이 나온 듯. 것처럼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한복 입어서 이렇게 아름답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쪽쯤머리 머리도 덜 쪽지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저 생일 아니죠? 공명 씨 첫인상은 어땠어요? 그냥 크다. 허여 멀건한데 키가 크다. 길다. 예.
뭔가 좀 허옇고 크다. 그러니까 대형 네. 대형견 느낌. 네. 골든 리트리버. 사모예드 이런 네. 하얗고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네. 아 나는 고민 씨를 보면은 물개가 이렇게 떠올라요. 어 진짜 물개? 네. 왜요? 물개 되게 귀엽잖아요. 이게 눈 이렇게 하고 코 이렇게. 네. 그때 얘기하셨던 거 진짜 잘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맞아 맞아. 물개도 개는. 네, 물개도 개네요. 그러네요. 대형견이네요. 대형 물개. 자 마지막 질문은 국명 씨였는데 많은 여성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애교 때문인 것 같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발언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왔는데 김주현님이 애교 원해요. 귀여운 포즈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저희 그 연애가 땡땡 그 인터뷰할 때도 애교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하고 벽에 가서 또 벽 보고 서 있을 거죠. 네 오늘은 허벅지가 아니라 애교네요 포커스가. 네. 아니 그 네. 그 아, 스스로 자처하신 일입니다. 어, 그렇죠. 네. 제가 어, 네. 아 할게요. 네. 오, 네. 해 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항상 사운드는 앙이었어. 그죠? 소리로만 들으시는 네,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부끄러우니까 우리 빨리 도망갑시다.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 가이 들을게요.